근데 나는 오늘 여기 앉길 잘한 것 같아. 그래. 어? 오늘 오시는 분이 뭐 나랑 사연 있어? 예, 좀 연관이 있죠. 아, 그래? 예, 그럼요. 그래? 예. 왜? 오늘 그냥 내가 냉정하게 얘기할게. 우리 오빠 오셔요. 어? 어? 네 오빠 어딨어? 딸만 넷, 다섯인데. 아, 오빠 그 힌트를 좀 줘봐. 뭐, 오빠? 뭐 어떤... 오빠 별명은 꽃사슴이요. 어?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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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려, 여려. 자, 네 주위에 꽃사슴이 있나? 아, 근데! 뭐 아니, 그럼 저... 어. 우리 옥탑방 문제 중에 있었어. 야, 우리가 거의 100회가 다 돼가는데. 문제 주인공이었다고? 예, 예. 역주행의 아이콘. 역주행의 아이콘? 몇 명 없는데, 역주행하면. 역주행한 사람들 몇 분 있고. 잠깐만, 역주행. 그러면 좀 오래되신 분 같은데? 아유, 우리 오빠 오래됐다니. 오빠보다 오래 안 됐어. 야, 나는 너무 오래됐어. 거의 30년. 시대를 앞서간 아이콘. 아티스트. 아.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아, 알 것 같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알 것 같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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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나 지금 왜 이렇게 다섯 번 탄가 했네. 승기의 오빠. 아, 이제 알겠다. 우리 오빠. 어, 이제 알겠다. 기억 없이 떠나버린 나의 사랑. 옛날부터 그렇게 그럼요. 오빠 오빠 하면서 진짜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오빠 한 명 모시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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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빠가 오셨네. 어. 오빠 아 우리 오빠 꽃사슴 오빠 왜 뭐 아니 어. 아니 누나 지금 형님 통째로 들고 온 건가? 한 손으로 핀잔처럼 깜짝 놀랐어. 우리 오빠 그만하면 옮기지 내가. 아, 야. 오빠 인사 좀 부탁드려요. 오셨네. 안녕하세요. 옥톡방이 저는 옥톡방 아니고 옥탑방. 옥타? 옥탑방. 옥타. 옥탑방의 게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반가워요. 네. 진짜 반갑다. 네. 예능 나오신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예능 네. 오빠 잘 안 하셔. 네. 그러니까 잘 안 하시는데. 또 이제 해외 생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광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를 잘 모르실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우린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오빠 연예인들 잘 몰라요. 그럴 수 오빠, 있을 것 오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두 분은 제가 V2 활동할 적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박이야. 네. 야 이거는 지금이야 밝힐 수 있는 사실.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진짜 웃기구나. 진짜 은희 씨하고 저하고 모 프로그램을 할 때 V2로 활동을 하면서 양준희 씨를 우리가 만났었는데 네. 네. 양준희라는 걸 모르고 녹화를 했어요. 네. 생방을 했지 그때 생방을. 너무 궁금했었는데 양준 씨는 몰랐어.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그때 또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해서 막 근육도 약간 있고 맞아. 선글라스 이렇게 입고 나서 나중에 그 화면 보니까 만났었어. 몰랐어. 네. 그러면 성돈이랑 그럼 저는 예 저는 2002년 데뷔거든요. 어 혹시 Do you know who I am? Yeah. 그 GD의 멘토어. GD의 멘토어. Yeah, man. 맞죠? 진짜? 누가 누가? 아, 잘못 알고 있네. 래퍼 맞잖아요. Yeah. 아, yeah. That's what that sounds good. Do you know 개가수? 개가수? Yeah. Dog? No, no. Dog? No, no. No, no, no. 개그맨 플러스 가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럴 개가수. 어, 근데 형돈이를 그렇게 하네. 어, GD의 멘토로 알고 계시네. GD의 멘토로. 아, 해외에서도 저를 이렇게 GD 멘토로. 그러면 이제 경훈인. 저 처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얼굴이 빤빤한 거 보니까. 빤빤한 메이비, 거예요, 좋은 거예요. 메이비. 외모가 필요하다. 메이비 뭐 아이돌 출신? 고맙습니다. 가수. 가수. 네, 네네, 가수. 밴드, 밴드예요. 락커예요, 락커. 락커? 락커 이미지는 아닌데, 아이돌 이미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오빠는 원래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잠깐 있다가 또 미국을 했기 때문에 연예인 잘 몰라. 그래서 그 기사에 그 김희선 씨랑 사진 찍은 거 올라왔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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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김희선 씨가 누군지 모르고 사진 찍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김희선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다른 이미 그러니까 다른 배우하고 연결을 제가 잘못 시켜놔가지고 아~ 네 그래서 김희선 씨가 보러 온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얼굴이랑 이름이 연결이 안 됐었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왜 나하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시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내가 전혀 유명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초대돼서 게스트로 나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고 네, 모든 게 그냥 좀 익숙해질 수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2001년 이후로 그러면 쭉 활동을 안 하시다 작년부터 다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제 19년 만에. 예, 예. 그래서 이제 19년 만에. 좀 많이 바뀌었죠? 18년 만에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일단 방송국에 이빨이 많이 빠졌어요. 방송국? 이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방송적인 얘기야. 이빨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방송은 힘이 많이 빠졌다.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냥 그렇게 또 해석합니다. 네. 그만큼 다른 다 채널이 된 거지. 채널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그 팬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네.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네. 제가 그때는 실질적으로 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TV 아니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나갈 수가 있었었던 건 없었어요. 네,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방송국이 필요가 없구나. 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니 오빠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방송국에 나왔어. 방송에 그 방송에 지금. 여기 방송국이에요. 네, 방송이에요. 이게 지금 오차방이라 그래서 근데 방송이에요. 방송이 오빠.